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철제 시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50명이 돼야 지식은 이미 넘쳐요. 지식은 넘치고 지금 선술집, 행정 다 끝났어요. 전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 전기까지 해가지고 화끈하게 끝났고 다음에 이제 채소밭. 기본 광산, 철구리 석탄 주석광, 오케이. 그다음에 가마, 구덩이, 정찰원, 이제 주변 이제 정찰하는 것까지 생기죠. 기술 캠프, 오, 숙련공 전문가까지 늘려 볼 수가 있고, 의복까지. 괜찮죠? 우선 먹거리부터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노동자의 의욕을 40을 초과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37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오락 공급까지 됐는데 10, 20, 30, 45잖아. 그렇죠? 10, 20, 30, 45. 시간이 흐르면 되나? 이제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음료, 유제품. 아. 이걸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아직 저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쵸? 저걸 언제 만들 수 있지? 그러면은, 저렇게 올리지 못하면은 10, 현재 36이니까 이거 아니고 음식이 많으니까 음식을 올려서 5를 올리면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40 초과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음식이 927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죽이랑 고기도 채취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걸 클릭해서 육류로 하면은 육류 4개로 해가지고 이것도 가능해지죠. 2시간당 8개, 2시간당 8개. 어차피 육류는 좀 모아놓고 버섯으로만 우선 채취를 해보도록 하고 버섯 다 캤다. 버섯 캐고 있고 우선 내비두고요. 겨울에는 버섯을 캘 수가 없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했으면은 야 선술집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은 유제품이랑 이 음료가 없잖아요. 없어요. 건강, 보안, 서비스. 인구를 펌핑을 해야 되는데, 인구 펌핑을 어떻게 해? 인구 펌핑은 제가, 인구가 올라가면 되는 건가? 이 의욕이 올라가면 되는 건가? 어쨌든 저희는 지금 다음 단계로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싶어도. 인구가 지금 9명 부족해요. 지식이랑은 괜찮은데 지식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줄 것도 개발됨 개발됨 개발됨.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되고 살펴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광산이랑 직조. 나는 이제 경작을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경작을 해서 아마 직조를 할수 있는 이게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될것 같고 버섯이 없다고 뜨네요. 버섯이 없을 때는 뭐다? 버섯이 없을 때는 육류로 하면 된다.
했어요. 이제 다시 봄이네요. 봄봄봄봄 봄이 왔네요. 그러면 다시 와우 슝슝슝슝. 이걸로 하다가 다시 버섯으로 하면은 되죠. 슝슝 됐어요. 물도 넘치고 또 넘치고. 통계를 보시면은 통계를 어디서 봤었지? 통계를 잘 보... 높고 낮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새 개발 4곳, 새 구조물 15개, 중요 이벤트 다 좋아요. 8명이 태어났고요. 지금 의욕 80, 오락이 있긴 한데 아직 의미도 없고. 이걸 다른 걸로 넣을 수 있는 건가? 아, 교체도 안 되고요. 와, 잘 되고 있긴 하다. 철괴. 와. 육류를 좀 조절을 할까? 한 육류 한 700개, 아니 계속 해라. 어차피 가죽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왜 자꾸 떨어지지? 분배 이것도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아니 안 되고 잘 되고 있고요. 규칙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사이클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대장님, 정착 생활로 전환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군요. 모든 직업의 의욕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지금 음료랑 유제품 만드는 법을 몰라요. 없기도 하고. 없어요. 풍차를 가까이다 붙여도 되나? 아니 좀 띄워야 되나? 그게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지어보죠. 120. 재료는 많이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일여행자 일행이 우리 정착지 근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 야 컴온! 야 와! 싸우러 오는 거니? 그건 아닌 것 같고 6명 오게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인구가 안 돼가지고 다음 사이클로 못 가요. 50명이 되면은 다음 사이클로 바로 가능합니다. 야 우리 집 많아. 빨리 와봐. 음료를 만들 수 있나?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케이. 끝나지 않는 준비. 대장님, 이곳에서의 삶을 지속하려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 음식과 물이라도 좋으니 필수 물자를 물 5천과 간이식 1200. 왜 이렇게까지 채워야 되는 거야? 거부할 이유가 없군요. 와, 뭘 이렇게까지 채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채워지긴 하는데 물을 굳이
5,000개까지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간이식 죽을 1,200개였나요? 1,200개까지. 여행자 일행입니다. 수락 6명이니까 사이클 올릴 수가 있네요. 보잘것없던 캠프 신세이던. 오케이. 하지만 사람이 없었다면 이토록 빨리 성장하고 안정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었을 테죠. 노약자의 의욕을 일정 항절점 올려봅시다. 야, 70초간은 안 된다. 그럼 이제 금식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물도, 우물도, 여기다가 됐고. 아센 여행자 일행들입니다. 5명 받아들이고요. 운물 교환 거래 시작. 자, 나는 육류가 있다. 니들은 뭘 줄래? 안 해. 나도 이거 많아. 나중에 하고요. 기술과 혁신 전문화. 대장님, 그간 노하우가 꽤 많이 쌓였습니다만 대체로 방치되어 미실현된 상태입니다. 더욱 진보한 지식과 특정 분야의 실용적 경험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보세요. 숙련공 직업효율 6. 숙련공 직업소비 1.8배 증가. 전동공구. 노동자에서 숙련공을 훈련 성공률 증가. 업무상 재해 발생 가능성. 숙련공 직업의 효율 마이너스 9. 숙련공 훈련 시험 및 자원 2배 증가. 숙련공 직업의 노동력 마이너스 8. 저 직업의 노동력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업무상 재발생 가능성 감소. 안전하게 일을 합니다. 도구가 금방 마모됩니다. 뭘 하는 거에 따라 밑에 거 하죠. 그 다음에 됐어요. 새 주기 세 번째 사이클 완성이 됐네요. 채소밭 약초다. 이제 기술 캠프, 정찰원 조합, 구덩이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은 불길한 속삭임, 공중 복원. 과도한 요구할 사항이 아니란 건 알지만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공동체 건강 상태가 악화 중인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죠. 오케이. 뭐가 이렇게 많아? 야, 뭐가 이렇게 많냐? 여기다 하나 더 놔야 되겠는데? 개선 요청. 대장님, 지금 배급량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은 언제라도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번영을 희망하기에는 너무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식량 분배를 조금 개선해야. 늘려. 그 다음에 급식소를 하나 더 만들고, 놓고,
물은 계속해서 비축이 될 거고 직업 기술 개발하기 노동자 직업 건강 올리기 아우 이거 진짜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계속 생겼죠 뒤에 이제 생겼죠 여기서 약초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직업훈련 종이가 필요하잖아 이거 하려고 해도 직조 재단사 종이가 필요해 여기서 종이가 나온다라는 건가? 약초도 있어야 되고 약초를 만들게 되면은 될 것 같고 종이가 필요하죠? 종이 물리 종이 결국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 먼저 연구하고 윤작 확장 안정적인 장착 의료가 없어요 의료가 없다는 말은 아마 이거 만들게 되면 약초가 의료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거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재단사부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나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돌만 캐면 끝이고 나무는 어느 정도 많이 있고 여기서 이제 육류로 만들고 노동자 직업 이거를 70%로 올리려면은 건강까지 올려야 될 것 같고 이거 올리면 되는 건가? 이거 올리기가 약간 힘든데 70까지? 4 올라가고 6 올라봐야 10 오르고 안 되네 지금 오락이 이게 요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게 이 서비스 이게 지금 안 돼요 저것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기술 됐다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420개 연구는 돼요? 아 연구 안 되는구나 연구는 될 것 같은데? 연구는 될 것 같은데요? 금속 가공은 아직 진흙이 필요한 곳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해보자 자원 부족 역시 이거 하고 그냥 바로 기술 캠프를 기술을 선명히 종이 4개 생산하기 망각의 난을 이제 끝났다 하고 생산 쪽 눌러서 자원인가? 설비인가? 기술훈련 캠프 전기를 95만큼 먹는다곤 하지만 이쪽은 이렇게 놓고요 캠프 빌드하기 노동자의 직업 건강 40 올리기 4일 남았네요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 지금 겨울이니까 이것도 이제 육류로 바꿔서 물 5000개 이거 1200개 쭉 올리면은 되죠 이건 올라가고 있어요 초건 하다 보면 목표 달성 됐고
빌드 했고, 기본 도구, 종이 부족. 야, 종이를 어떻게 만들어? 야, 잠깐만 멈춰봐. 아, 여기서 이제 만들 수가 있구나. 목재소에서 만들 수가 있구나. 아하. 다른 건물에서 만들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목재소를 하나 더 놓고, 확인. 대장님, 이 미로우는 땅에서 미래를 구축하고 오랫동안 버티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인구 100명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죠. 그래, 안 되면 어쩌겠어. 목표 달성 실패. 목표 달성. 자, 이제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훈련을 해볼까요? 숙련공을 한번 만들어보죠. 지금 5,000개 되고 있고요.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여기다 5명 넣고 목재도 만들어야 되니까 목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송이로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훈련 결과, 오! 확인! 됐어. 한 명 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기술 연구해서 이건 했고, 직조를 줘볼까? 옷을 줘볼까? 작업자 속을 달성했으니 삶의 집을 올려줄 돌파구에 대한 준비가 된 셈입니다. 가죽으로도 의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종이가 850개 필요하고, 이거 하려면은 이거 해야 되고, 감시. 지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보완될 수 있나 보구나. 보완. 그쵸? 우리 이거 보완. 보완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종이는 계속 생산을 하고, 여기서 목재, 판자랑 종이 쭉 생산하고, 정찰원 조합. 여기다 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하나 딱 놓아주면은 왜 범위가 단다치? 여기다 한번 놔볼까요? 이 범위가 닿고 안 닿고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놔보죠. 뭔지는 모르겠네. 교육생명으로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희 그러면 이제 두 명이죠? 두 명. 두 명을 달성했고, 다 지금, 야, 잠깐만. 야, 우리 가죽 한도 낮추면 안 돼. 계속 돌려. 돌려. 어, 야, 이 터졌어.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어. 정찰팀이 이쪽이 아니구나. 다른 곳으로 정찰 나가는 거구나. 여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잔해 제거해주고, 목표 달성. 물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목표 달성 됐고, 식량을 한 번 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연재해를 제가 지금 현재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놓고 철광석 쌓이고 있고 이쪽 우선 육류로 하지 말고 방송이로 하고 기술 업그레이드가 됐죠? 감시? 보안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약초 약초하고 감시 정찰팀 만들어 보고 캠프 이름에서 유유상태 뭐가 유유상태야? 지식은 올랐는데 지금 인구가 부족해요. 도대체 간에 왜 이게 유유상태지? 이게 왜 유유상태지? 이용가능 이용가능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네. 이게 왜 유유상태야? 캠프 이름에서 유유상태?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다. 왜 그러지? 어쨌든 몰라요. 하다 보면 되겠죠? 우선 이제 가마를 만들어야 되고 가마를 만들기 이전에 돌과 모래 진흙을 조형하고 가열하여 벽돌 유리 여기다 만들어야 되나? 가마도 만들고 기술 보시면은 이거 만들고 여기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광산 조사소 만들 수가 있고 이거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직조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섯으로 일하고 낙뢰는 제가 뭐 지금 어쩔 수 할 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풍차를 하나 더 만들고 재밌네요. 저는 여기 재밌지? 종이가 계속 올라가니까 혹시 모르니까 훈련공 한 명 더 훈련시키고 개발 완료. 채소밭에서 뭐 만들기 시작하면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왜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작지 채소밭 이런 데다 짓는 게 좋죠. 채소밭 이런 데다 근데 이런 데다 하려면은 풀 약초를 지를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존재를 하나? 여기가 딱이다 진짜. 그쵸? 여기다 지으면은 네 군데를 모두 다 되고 이게 됐어요. 훈련은 성공이 잘 되네요. 돌광상 아 다 캤나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하나 캐면 되겠다. 아이 여기다가 이제 이거 놓고 진흙을 얻어야 되는데 진흙을 어디서 캐? 잠깐만 진흙을 어디서 캐? 이 진흙을 캐려면은 구덩이라는 게 있구나. 구덩이 우선 이거부터 거래 시작. 청동계 육류 종이
야, 지금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서는 내가 지잖아. 뭐 100개 해봐야 20포인트인데 청동계 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하자. 여기 놓고 여행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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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67라고 해봐야 어차피 이거고. 자 이거 다시 부실게요. 이거 부셔버리고 정찰 조합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보고. 뭔가 지금 이상해요. 90에 70 슬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얘를 넣어봐야 얘를 못하죠. 지금 이 구덩이가 없네요. 구덩이가. 그리고 돌 아직 여기서 캐고 있고 여기서 지금 나무를 캘 수 있도록 미리 하나 더 밑에다가 자원 채집 캠프 놓고 나무 나무 캐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 다 캐버려요. 근처 빨리. 오 렛츠고.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여기서 길이 없다. 원래 여기 너 길 없었잖아. 야. 길 됐다. 길 됐고 전기가 290? 야야야야 이렇게 지워봐 빨리. 3개 지어야 되네. 3개 120 우선순위. 우선순위 먼저 못하겠니? 전기가 떨어져서 야야야 66 어우 겨울이라서 버섯이 안 나오죠? 이거 넣어주게 되면은 캐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벽돌이 나오고 됐습니다. 벽돌까지 완성이 됐네요. 여기도 이제 나무꾼 3명 넣고 여기도 이제 돌만 다 캐면은 빼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나무 다 캤네요. 181개만 캐면은 나무도 다 캐고 여기도 이제 우선 약초 캐볼까요? 약초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초가 되면은 이 의료 시스템이 되는지 건강이 요구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약초 캐고 있죠? 이것저것 캐면서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위아래 잘 하고 있고 여기도 버섯 더 넣으면은 버섯도 많이 캘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다시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다시 버섯 이거 부족해진다. 그러면은 급식소를 하나 더 놓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계속 나무 캐고 있고 종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눌러서 감시 개발했고 광산 조사를 개발을 해도 되고 직조를 해도 되고 우선
구리광, 석탄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지하 광산 해야 되고 우선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광산 조사하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와 이게 심업 시작이 되는구나. 여기 인구 좀더 빼요. 이걸 뭐 대량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육류로 해서 아야 우리 생선 있잖아. 내가 생선 좀 구한 것 같은데? 생선 25개. 야 생선 다 해버리자. 생선이 1일 64개. 1일 64개. 생선 다 했네? 그러면은 너도 육류 돌리고 슬슬 부족해지는구나. 야, 우리 여기 지금 약초 얼마나 있니? 우리 약초 500개 있으면 됐어. 이제 500개 이거 그만하고 이거 하자. 이거 그쵸? 육류도 다 떨어지고 있고 육류 이쪽 육류로 바꿔주시고 먹거리가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채소 버섯 겨울이라서 지금 여름인데 버섯 채취가 다 끝났다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버섯 채취를 시작해 주시면은 여기서 버섯 채취 양쪽에서 버섯 채취해 주면서 버섯 채취 양이 채측 늘어날 거고요. 하나씩 이렇게 버섯 육류 버섯 채소 놓아주시면은 삼박자가 모두 이루어지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약초가 안 들어가요?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락도 아직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좀 딸리네요. 없어요? 웃기죠. 초반부터 저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선술집은 진작에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옷이나 입혀주든가 약초가 있다 해서 약초를 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정찰 시티가 있는데 이 정찰 시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와, 새 주기에 또 도달했어요. 농장, 주택 여기 있었고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에이 바보야. 아 여기 있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좀 재밌네요. 와우 뭔가 스피드가 느린 것보다 막 빠르게 해주다 보니까 막 터터터터터 하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거든요. 막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속도감을 줘가지고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다.